완벽하게 더블 래핑이 끝났습니다. 하루가 잘 말랐어요. 확실히 이거 새로 나온 실이 깔끔하게 되네요. 의외로 워낙 실이 가늘어서 그리고 납작해져 가지고 일단 생각한 대로 실크실, 초록색 실크실을 감을 예정입니다. 대충 길이를 3cm 정도로 할까 봐요. 이 정도. 뭐 정확하게 뭐 그런 거할 거는 아니지만 3cm나 3.5cm 정도 랩핑 길이가. 이 정도 해놓고 여기다가 조금 그 액센트 색깔을 놓을 거예요. 화려하게 금색으로 놓아보겠습니다. 금색실 한 요만큼만 잘라서. 플라이 낚시에 쓰는 그런 건데요. 예쁘게 됐어요.
완벽하게 더블 랩핑이 끝났습니다. 두 번째 거 초록색으로 하던 거 다 하고 이번에는 이 쇼킹 핑크 색깔 하는 거를 더블 랩핑 하고 있습니다. 아이고, 좀 틈이 벌어졌네. 쪽가리가 날이 다 망가졌고. 가이드 더블 랩핑을 다 끝냈습니다. 톱 가이드까지 합해서 총 11개씩 낚싯대 2대 22개 가이드의 더블 랩핑이 이제야 끝났습니다. 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는 진한 핑크색이고요. 하나는 초록색입니다. 이 다음 순서가 이제 여기에 이제 코팅을 하게 될 건데요. 여기 조금 좀 까다로운 순서로 들어갑니다. 왜냐하면
그냥 단순하게 코팅을 해도 되지만 특이하게 이거는 좀 화려한 색깔을 사용했잖아요. 이 색깔이 그대로 보존되게 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합니다. 근데 그 색을 잘 보존하기 위한 이제 특수한 약품을 쓸 건데 지금 사용한 실이 실크사잖아요. 그 뭐 플라이 낚싯대 같은 데 사용하는 실크사예요. 뭐 저는 한복 막 지을 때 쓰는 실을 사용을 해버렸지만 똑같은 실크사입니다. 코팅을 할 때 색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. 그 색을 보존시켜주는 한 가지 작업이 더 필요합니다. 다음에는 그 작업을 알려드리겠습니다.